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웠던 거를 한동훈 대표가 예측을 했다고 합니다. 한번 내용 보시죠. 내일 기자회견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내용이 있다면 어떤 거? 내일 하나요? 역시 첫 번째 제 말씀으로 가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 하는지도 몰라. 아니 당대표님, 우리 당대표님 내일 기자회견 하는 거를 내일 기자회견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내용이 있다면 어떤 거? 내일 하나요? 역시 첫 번째. 아 야 진짜 저 눈 감고 기다고 내일 기자회견 눈 감고 기다고 있으려고요. 도저히 맨정신으로 못 보겠대. 왜 당신의 당 대통령이요? 여러분 이게 지금 현 상황이에요. 본인들의 정당의 대통령을 거부하는 현상이 여러분들과 비슷하다니까요. 제발 혈압 오르지 않기를. 저 요새 혈압 수치가 심상치 않아요. 윤석열 때문에 화병인가 싶기도 하고 무슨 담화를 국민들이 이렇게 걱정하면서 기다려야 하는지 심란합니다. 절대 직접 보지 마시고 활자로만 보세요. 이제 이해 가셨죠? 제가 이게 민주 진영이었는지 국민의힘 진영이었는지 헷갈릴 때 한 번씩겠다고. 이해 가셨죠? 제가 왜 그런 얘기했는지. 아 진짜. 아 오늘 여기까지 봐야겠다. 이거 아껴놔야 돼 이거. 예, 감사합니다. 내일 하나요? 아, 야, 나도 진짜 팬이다. 이 정도면 그 광기 아니에요? 광기? 어? 원래 여러분 무언가 하나의 전문가가 되는 분석 전문가가 되어가는 길은 이렇게 힘듭니다.